자, 여기 이제 보면,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얘기지. 중점.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중점이라는 거 뭔지 알죠? 가운데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닮음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거 무슨 표시죠? 평행이라는 표시야. 알겠어? 그러니까 중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친구, 이 작은 친구와 큰 친구가 닮음이다. 몇대몇 닮음이냐? 당연히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뭐에?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대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대 2니까 자연스럽게 이 밑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면? A라고 하면 이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반절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1대 2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이 밑변 두 개가 서로 뭐 한다? 평행이다라는 것까지 꼭좀 알아놔야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또 평행이다. 그리고 이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삼각형에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삼각형이 있으면 뭐 어떤 이제 그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점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딱 이렇게 꽂았을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중심을 지키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선이라는 거를 먼저 좀 공부를 해보면 중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에서 밑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중점을 연결한 선 그렇게 보면 되겠지.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마주 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삼각형의 중선이라는 거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등분하는 특징이 있다. 이제 이 말이야.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왜 그러냐면, 자,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1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얘가 밑변일 거 아니야. 그치? 밑변, BD 곱하기, 높이는 이제 꼭지점에서 밑변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 이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 여기를 H라고 하면 AH 이렇게 되겠지. 1번은 2번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DC 곱하기 AH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넓이고 이게 넓이란 말이야. 근데 뭐 2분의 1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BD하고 CD는 뭐가 같으니까 약분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AHH 똑같이 약분해 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넓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넓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길이하고 뭐를 곱하는 거니? 길이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삼각형이면은 물론 여기에 뭐 이제 2분의 1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길이하고 길이를 곱해가지고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이 두 길이 중에 한 길이는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뭘로? 높이로서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 하나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야, 넓이에. 그럼 어떤 것만? 나머지 길이 하나만 영향을 뭐 한다?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뭐라면? 중점이라면 나머지 한 길이도 뭐가 하게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똑같은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뭐 3인데 얘가 만약에 1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넓이하고 2번 넓이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2번 넓이가 1번 넓이의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높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밑변의 길이비가 바로 뭐가 돼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 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이한 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이다라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중선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그죠? 여기에서도 중선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세 중선의 교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 무기중심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게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이 무게중심의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 봤더니 첫 번째, 세 중선은 이제 무게중심에서 만난다. 뭐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눈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라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꼭지점에서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1이다. 이런 말이지. 예를 들면, 여기서 A, G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 G, D는 얼마다?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3. 2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1.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어쨌든 A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A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길이가 만약에 B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B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즉, 2대 1. 그러니까 얘가 이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얘기야. 2대 1로 나눈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이거의 절반이라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자, 점 G가 ABC의 무게중심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면,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여섯 개의 넓이가 모두 뭐하다고?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영씨 알겠어요? 여섯 개 넓이가 모두 같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섯 개 넓이가 모두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당연히 삼각형의 3분의 1이겠지.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겠지. 삼각형 넓이에. 심지어 이렇게 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더라도 삼각형 넓이에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삼각형에 뭐가 되겠어?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 반절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이제 넓이가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많이 뭐 배운 거 없어.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삼각형의 두 변에 이렇게 중점을 연결한 이 선본 배웠고요. 맞습니까? 이두 개가 닮음이다. 얘네 둘이는 뭐이다? 평행이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중선. 중선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 그러면 그 중선의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그 무게중심의 특징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딱두 가지. 어떤 거두 가지가 있냐? 2대 1이라는 거. 알겠지? 아래쪽이 위에 쪽의 절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뭐하다? 같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ABC의 넓이가 30이다. 그러면 얘는 여섯 조각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은 30 곱하기 6분의 1 하니까 넓이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는 두 조각이니까, 아, 30에 대해서 6분의 2겠구나. 30에 대해서 6분의 3이겠구나. 얘는 이렇게 잘라보면 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잘라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30에 대해서 6분의 6 중에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660번 문제입니다. 자,
이 중점 연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문제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이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중점 여기도 이렇게 같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있는 이 A, B하고 여기 있는 M, N이 뭐라는 거 얘들아?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자,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거,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Y각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이 각도 Y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자, 평행. 각은 반드시 두 가지 동위각이 있고요. 무슨 각이 있습니까? 억각이 있죠. 평행이라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각이 등장을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뭐 해야 돼? 생각이 나야 돼. 알겠어? 응.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큰 삼각형에서 보니까 얘가 60이고 얘가 80이잖아. 그럼 140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얼마라는 거? 40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X라는 거는 이쪽이 12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당연히 이거 몇 배가 돼야 되겠어?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2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Y 값을 구하시오. X24, Y4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664번. 뭐 이 친구도 아주 간단하죠. 왜 그러냐면 뭐 너무 간단하다 얘는. Y는 뭐 이거에 이게 이렇게 같다 라는 길이가 있고 중점이잖아. 이게 평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같고 이게 같으면 얘네가 평행하다라는 뜻이 알겠어? 또는 이게 뭐하고 이게 같고 평행하면 얘하고 얘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보면 아 그러면 이제 이 MN이라는 거는 바로 BC의 뭐란 얘기야? 절반에 중점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얼마? 8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X라는 거는 7이니까 그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얼마? 1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제 막 섞여서 복잡하게 나오면은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일단은 얘하고 같다라고 했네. 그치? 그리고 지금 평행이라는 표시가 돼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B2의 길이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두 배가 돼야 되니까 1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친구가 12야. 자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길이는 뭐냐면 BG의 길이거든요. BG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이제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G2의 길이를 뭐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러한 모양에서 삼각형을 볼 수 있어야 돼. 얘가 꼭지각을 생각을 해서 얘를 밑변으로 해서 자 이러한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아 너는 6이구나 그러면 네가 12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도 자 얘하고 얘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 버리면 당연히 얘하고 좀 평행한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얘하고도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지. 이게 도형이 눈에 보이면 되게 쉬운데요. 보이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 말이야.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 얘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꼭지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군대 네 군데에서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G2의 길이가 지금 10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 B2의 길이가 12가 되고요. 자, G2까지라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바라보시면 이 6의 반절이가 3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BG 길이는 12에서 3을 빼니까 얼마가 답이 되겠어? 9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66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 연장선을, 자, 일단 이러한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야, 원래. 그런데, 이런 거 니네 문제 잘안 읽으면 안 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용이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AB의 연장선, 자, AB 연장선의 얘기, AB라는 길이가 이 길이고 연장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연장선에. AB하고 AD가 같도록, AB하고 AD 같도록, 이렇게 같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점 D를 잡았어. 점 D를 잡고, 그 다음에, AC에 이렇게 중점.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BC의 길이가, 자, 이 길이가 18이다. 그랬을 때 CF의 길이, CF의 길이랑 지금 이 길이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 맞죠? 이 길이 하나 알려주고 나서 CF의 길이. 지금 이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냐면,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BC하고 평행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선을 평행하게, 알겠지? 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면, 긋고 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볼까요? G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EG라는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느냐? 합동이 되는 거야. 왜 합동이 되냐면, 두개 평행이잖아. 그래, 안 그래? 평행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Z자 그려보면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겠지. 그치? 또 Z자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각과 이 각이 뭐하겠어? 똑같겠지. 그치? 이 변하고 이 변하고 어떻습니까? 길이가 같잖아. 그치? 그래서 사스합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 CF의 길이를 구하라는 말은 누구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 AG의 길이가 얼마냐? 이 말하고 똑같겠지. 맞죠? AG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네요. 자, 그러면 AG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18이거든. 그치? 그런데 지금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거를 X라고 선생님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도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B에서부터 F까지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똑같으니까 1대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E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려는 걸 X라고 했을 때 EX, X니까 아, 3X가 얼마가 되는 거니? 1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X는 뭐가 된다? 6이 된다 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러한 뭐를 만드는 게 중요해? 같다라는 거, 합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제 ABC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21이다. 얘가 21일 때 EF의 길이니까 EF는 지금 얘를 말하는 거잖아. 이 친구를 한번 지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까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뭐야?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같다라는 이 선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BC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만나는 팀이 이래서 G라고 겸을 해보면 이 삼각형과 이 두 삼각형은 뭐가 되는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합동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아까하고는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똑같고 각이 똑같으니까 그치? 두 개는 합동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친구를 X라고 내가 한번 해보면 나는 지금 이거를 구하면 되지만 이거를 구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지이 얘기를 구하더라도.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이 길이 그럼 이제 됐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A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E까지가 지금 얼마나 그랬니? 여기가 지금 21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21이고 그다음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DG 길이하고 이 DG 길이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이하고, 얘하고 봤을 때, 얘는 몇 배가 되겠어? 두 개가 똑같잖아, 이렇게. 같은 길이니까. 똑같이 얘를 S랑 X라고 해볼게, X.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EX가 되겠죠.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X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자, 보자.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하고 지금 무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봐봐. 얘하고 똑같고, 그러면, 자, 이만큼의 길이,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A라고 한번 해보면, 얘도 뭐가 되겠어? 얘도 A가 되겠지. 그런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니?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똑같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일단 구하려는 게 A인데 얘도 지금 A야. 그런데 이만큼의 길이가 이 길이와 똑같아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EA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EA에다가 A 하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더한 몇 A가? 3A라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 2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3A가 21이 돼서 A는 뭐다? 7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이 친구하고 합동인 것부터 한번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길이를 갖다가 X라고 놓으면 얘도 뭐가 된다는 얘기지? X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평행하고 얘가 이렇게 같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 EX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준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EX에다가 X 하나 더한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어? 2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3X, 어쨌든 뭐 3A, 아까 A라고 했으니까 3X가 21이 되고, 누구? X는 7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은 좀 꼼꼼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있어. 그냥 이렇게 중점 연결, 중점 연결, 중점 연결. 아까 굉장히 단순하잖아, 그치? 개념은. 그냥 얘가하고 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지. 이 길이와 이게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DEF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자, ABC 삼각형이니 이런 상황일 때 DEF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중점 연결, 중점 연결, 중점 연결이면 여기 있는 DE는 뭐라고 했습니까? AC의 절반이라고 그랬지. 절반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10이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AB라는 친구하고 EF라는 이 친구는 뭐야? 평행이 되는 거죠. 평행이니까 얘가 10이면 얘는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16이라면 이두 개도 뭐가 되는 거야? 평행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df는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14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19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675번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를 한번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마찬가지 중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는 이제 이 길이의 절반이 되겠지, 그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는 이 전체 넓이의 뭐가 되겠어? 4분의 1이 되겠지, 4분의 1. 맞죠? 자, 봐봐. 얘들아, 닮은 비가 1대2라고 하면 넓이비는 닮은 도형이라는 건 뭐니 얘들아? 똑같이 늘어났다가 똑같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넓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길이 곱하기 길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닮은 비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비냐면 길이 비야, 길이 비. 맞지? 길이 몇대 몇. 근데 이제 뭐 10대 6 같은 경우는 5대 3으로 비이기 때문에 뭐한 것뿐이야?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그 값을 나타내는 것뿐이지, 그치? 그러면 닮은 비가 1대 2일 때 넓이 비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길이 곱하기 길이가 얘는 뭐 길이 1에다가 또1 곱하면 1이 되겠지. 얘는 2에다가 2 곱하면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중점 연결해 봤어. 자, 이 직사각형하고 이큰 직사각형은 닮은 비가 몇대 몇입니까? 1대 2야. 왜 그러냐면은 이거 계속 똑같으니까. 넓이 비는 몇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4가 되는 거 쉽게 알수 있겠지. 이쪽으로도 두 배가 늘어나고, 이쪽으로도 두 배가 늘어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실 뭐 뒤에서 배울 내용이긴 하거든, 이게. 자, 닮은 비, 길이 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닮은 비를 가지고 우리가 넓이 비를 우리가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곱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닮은 비의 제곱. 그 다음에 뭐까지 있냐면 이제 뭐 나온 김에 자 부피비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부피비라는 거는 부피비는 얘들 어떻게 곱하는 거야?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길이가 세번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거의 세제곱 1대 이거의 세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피비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더 커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자, 알아두시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ABC의 넓이가 5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52일 때,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의 넓이는 과연 뭐가 되냐라는 얘기야. 뭐가 된다고? 당연히 이거의 4분의 1이 되겠지. 되겠습니까? 4분의 1이면 얘는 뭐가 되냐? 52. 곱하기 4분의 1 곱하면 약분하면은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 즉, 이 넓이는 바로 뭐가 되냐? 1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얘 입장에서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을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야, 이제. 알겠지? 그럼 당연히 똑같이 1대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도 우리가 1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1대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얘도 13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이 넓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52에서 누구를 빼? 39를 뺀 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 13이라는 값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있는 사각형으로 이제 한번 넘어올 건데 내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이렇게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봅시다. 사각형은 어차피 이렇게 자르면 뭐가 되는 거니?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위에 삼각형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 BD 길이 있죠. BD 길이가 있으면 이 얘는 BD 길이 뭐가 되겠어? 절반이 되겠지. 왜? 1대 1, 1대 2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이 길이는 BD 길이, 즉, 대각선의 절반. 자, 이제 이 아래쪽 입장에서 보면, 이 아래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세요. 마찬가지겠죠?
FG의 길이는 BD 길이 뭐가 되겠어? 절반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EH. 자, EH의 길이와 FG의 길이는 똑같다는 얘기야. 뭘로 똑같냐? 대각선에. 뭘로 똑같아? 절반으로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EH의 길이하고 FG의 길이 두 개를 만약에 더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치.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바로 BD의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너하고 너를 더한 거는 너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너를 더한 거는 너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무슨 도형입니까?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는 무슨 도형이 되죠? 앞에서 배웠는데 평행사변이 된다고 배웠어요. 평행사변이요. 이 평행사변형의 둘레길이라는 거는 바로 뭐하고 똑같냐? 이 사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 두 개를 더하는 거하고 뭐하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자,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뭐다? 대각선의 길이 두 개를 더하는 거하고 뭐하다?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응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도형에서는. 자, 여기 볼게요. 이제 뭐 그런 내용만 이제 우리가 알면 이런 문제는 아주 그냥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문제가 뭐야? 둘레 길이. 이거 둘레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만 잘 체크하면 돼?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지. 20이구나. 대각선 얼마니? 16이구나. 그러면 뭐 이게 답인 거야, 그냥. 됐어요? 응. 자, 678번 볼게요. 자, 마름모한테 마름모. 얘들아,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 어떤 도형이 되니?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있는 게. 수학은 항상 그렇잖아.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거에서 다 뭐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뻥커나 있고 그러면 계속 새로운 내용이야, 그냥. 계속 새로운 내용. 그니까 이 도형은 뭐라는 얘기냐? 넌 직사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직사각형은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뭐 이거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8이니까 얘는 4가 되겠지. 이 친구가 10이면 얘는 5가 되겠지. 답은 얼마? 3짜리 문제. 근데 이게 이제 뭐라는 거를 내가 잘 모르면, 직사각형이라는 걸 내가 만약에 뭐 하면? 모르면. 에이, 선생님, 느낌상 여기가 90도일 것 같아요. 이건 네 느낌인 거고. 정확하게 알면, 네가 뭐니까. 직사각형은 모든 각이 직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지.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바로 계산해버리면 무슨 문제야? 끝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고, 여기 써있죠.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서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얘를 알고 싶어, 얘를 PQ를 알고 싶어. 그럼 PQ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일단은 어디 길이에서 이만큼의 길이에서 됐죠? 누구를 빼면 됩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MQ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입장에서 보시면 돼. 항상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MQ라는 거는 BC의 뭐가 절반이 되겠지. BC의 절반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MP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죠?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간단합니다, 아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길이의 절반이 누가 되겠어? 이 친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니? 결론적으로 이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의 뭐라고? 절반. 이 길이는 뭐냐면 이거의 절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긴 길이에서, 이 사다리꼴에서 긴 길이에서 뭐 하는 길이? 짧은 길이. 짧은 길이. 를 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거의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준 게 바로 뭐가 되냐? PQ의 길이다. 그게 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긴 거, 짧은 거를 뺀게 된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mn의 길이는 그러면 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냐 이 얘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했어. 우리는 PQ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MN의 길이를 두 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일단 PQ의 길이라는 거는 PQ 길이는 긴 2분의 1, 2분의 1 들어가는 이유는 중점과 중선 가지고 연결 쓸 거니까 그런 거야. 2분의 1, 긴 길이에서 뭐 하는 길이? 짧은 길이. 이렇게 얘가 길고 얘가 짧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전체 mn의 길이는 그러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냐면 이만큼 뭐가 되겠어? 이거의 절반이 되겠지. 그 다음에 qn 이만큼은 이거의 절반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더한다는 거는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절반이 바로 mn의 길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하시고 얘는 긴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짧은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PQ의 길이 구하시오. 이 길이 구하는 얘기잖아. 긴 길이, 짧은 길이. 빼고 반절. 1. 오케이? 참 쉽죠? 이번에는 여기 봐봐. 좀 약간 응용된 문제인데 이런 게 보니까 BC 길이 구하래, BC 길이. 얘는 뭐 X라고 그래, X라고. 그럼 이 3이라는 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얘가 길잖아, 그치? 긴 거에서 짧은 거를 빼고 2분의 1을 곱한 게 뭐가 돼?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넘어가면 6이 되는 거지, 그치? X16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꼭좀잘좀 알아봅시다.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681번 문제.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치? AD 길이는 무슨 길입니까? 짧은 길이죠, 얘는. 그쵸? 짧은 길이야, 얘는. X라 그래. 그러면, 얘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0이라는 거는 2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긴. 더하기, 뭐? 짧은. 이렇게 되겠지. 됐어? 얘들아, 이걸 우리 언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중점일 때, 여기가 중점일 때, 중점일 때. 중점일 때는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넘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X는 뭐가 돼? 4가 된다.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아까 우리가 간단한 게 진짜 배운 거 알겠지?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중점, 중점 이렇게 연결한, 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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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금 문제들, 유형들을 모여서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제는 무게중심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첫 번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내용이 몇 대면? 2대 1이라는 거. 2대 1. 알겠지? 2대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6개로 나누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뭐하다? 같다라는 거. 그쵸?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는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중선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꼭지점에서 대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과 이렇게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한다. 이런 하나하나들에 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중점이다. 중점이다. 얘도 중점이 이렇게 되는 거야. ABC의 넓이가 전체가 30이래.
그 생각을 해봐. 30이라면 이렇게 반절 그냥 끊어내. 끊어내는 거 말고 끊어내면은 얘가 얼마가 빠진 거야? 16이 빠진 거야, 이렇게. 절반이 빠진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만큼 16이겠지. 그럼 16에서 또 절반을 끊어내. 얼마 빠진 거? 8 빠진 거겠지, 그렇지. 그럼 얘 얼마야? 8. 그냥 이런 문제야, 그냥.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AD는 ABC의 중선이고, E는 AD 위의 점이다. 중선이니까 ABC가 44면, 아, 그러면 네가 빠지니까 이만큼이 뭐가 돼야 돼? 2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22에서 E, 어딨어? EDC의 넓이. EDC. 이게 얼마래? 이게 7이래. 이게 7이면 당연히 얘도 7이겠죠. 그럼 이 친구는 뭐 15다. 이렇게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네. 다음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게중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ABC의 무게중심이다. 치는.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대 1. 즉, 여기가 이거의 반절 알겠지? 절반.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되겠니? 8이라는 말 수가 있겠지. 맞죠? AG의 절반이라고. 그러면 X는 2개 더하니까는 24구나. 라는 걸 수가 있겠네. 그리고 Y는 당연히 BD하고 CD가 중점이니까 같아야 되겠지. 이런 뭐 10이라는 걸 수가 있겠죠. 2개 더하니까 34라는 답은 구할 수 있겠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AH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삼각형 이렇게 있어. 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리고,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2대 1이라고 했지. 2대 1, 그치? 그런데 여기 봐봐. 이거의 중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볼게, 이렇게. 아까와도 접목시킨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가 뭐하겠어? 똑같겠지? 자, 지금 이렇게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2대 1이니까 여기 이제 무게중심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중점을 연결한 선을 지나면 얘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똑같이 나눠지고 당연히 그럼 여기도 몇 개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얘도 이렇게 볼수 있겠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게 중선이니까 3개, 3개가 돼야 되겠지. 얘는 4개, 2개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 뭐 M이라고 해볼까? MG라는 거는 어떤 성질이 있냐? 그러니까 중점을 연결한 이 중선의 이 교점하고 무게중심사의 거리를 말하는 거 알겠지? 여기 있는 A, 뭐, B라고 하면 이 전체 길이의 6개 중에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좀 알아놓으셔야 돼. 알겠어? 응. 이런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 길이 말하는 거야. 이 길이, 이 길이. 알겠습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요? 전체에? 여기 A, D 전체에? 6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얘는 6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는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H에서 D까지가 12니까 A에서 H까지 길이도 뭐가 되겠어? 12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지금 이게 뭐하니까? 이렇게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중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무게중심이다, 새 중선이다 라는 거는 얘네들을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눴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꼭 기억합시다. 2대 1이야, 알겠지? 2대 1.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2대 1은 6대 5도 될 수 있어? 2대 1은 4대 5도 될 수 있어? 2도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3대 뭐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4대 2, 3대 3,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면 이거 하나가 그러면 뭐라는 얘기야? 얘는 3대, 얘는 3이니까 이거 하나가 1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얘는 2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좀 기억해 놓읍시다. 자, 9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D는 BC의 중점이다. 당연히 A에서 이렇게 연결했어. 그 다음에 G하고 G 플라인은 각각 ABC의 무게중심, 얘는 GBC의 무게중심,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G는 ABC의 무게중심, G 플라임은, 이거 읽으면 돼. 플라임이라고, 플라임. GBC라는 이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G하고 G 플라임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네요. 이제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뭐 이만큼의 길이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 G에서 GD는 전체의 얼마야?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 맞죠? 그러니까 뭐 27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얘가 9라는 거는 뭐 금방 알수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G 플라임 D는 또이 전체가 9니까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G 플라임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되냐? 6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괜찮죠? 간단하죠? 자, 6, 8, 9 한번 볼까요? 6, 8, 9, 6, 10번. 6, 9, 3. 자. 아, A, G 플라임. A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쵸? 자, 얘가 이제 18이다. 라는 얘긴데, 18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 GBC라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면,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니?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의 이게 이제 지금 빗변의 중점이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혹시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이거의 중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외심이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외심의 위치는,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외심의 위치는 예각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에 따라가지고 외심의 위치가 달랐어요. 네, 예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안에 있었어. 알겠지?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있었어. 둔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밖에 있었지. 그러면 이게 이제 외심의 위치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 왜 중요하냐면, 외심이라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 그쵸? 그러니까 이 외심에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르는 거리가 모두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거리가 모두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뭘로 같아야 돼? 당연히 반지름으로 당연히 같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반지름으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꼭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뭐가 나왔냐? 직각 삼각형 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 자, 이 친구는 바로 뭐라는 거? 외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뭐 하자? 반드시 기억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야, 결론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거리, 이만큼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모두 모호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네가 9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가 9면 얘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얘는 2배니까 18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자, A에서 G'이니까 그러면 너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전체의 3분의 1인데 얘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A에서 A, G에서 A, G'에 G에서 G'에 대한 얘는 바로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18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한 답이 얼마? 24가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출발이 바로 뭐냐면 이거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나에게 주는 아이디어가 힌트가 뭐냐 이런 얘기야. 그건 바로 외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나에게 준다 이런 뜻이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얘가 우리가 이제 2대 1인 거 알잖아, 그치? 2대 1이면 마찬가지 얘도 이제 2대, 얘도 2대 1이 되겠지. 그러면 2대 3이 되겠지, 얘는. 이 길이가 3이다.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 얘도 뭐가 되는 거니? 얘도 3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니? 중점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가 2대 3이잖아. 2대 3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돼? 2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2대 3은 2대 3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2면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2대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그럼 2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 EF의 길이라는 거는 당연히 E 길이, AC의 길이에 EF라는 거는 AC, 밑변 길이에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다. 이렇게 쉽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문제네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697. 얘는 그러면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 얘는.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해. 왜 간단하냐면, 얘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연결을 내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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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모두 뭐 하겠어? 같겠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다시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네 개가 같은 건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면 이만큼이 30이면 결론적으로 얘네 이렇게 이 친구는 그럼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니? 30의 절반이 되겠지. 반반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15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 2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거의 15의 3분의 2가 되겠지. 더 뭐가 됩니까? 10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돼.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근데 이제 풀어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말에 좀 쉬고 싶겠지만 화요일날 시험 보니까 주말에 조금 오늘은 좀 이제 쉬고 내일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바로 복습하고 영상부터 모르는 거 좀 하고 월요일날 좀 나머지 숙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화요일날 시험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698 볼게요. 지금 이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것도 중선, 얘도 중선, 중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이제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A, B하고, A, B하고, 얘하고, E, D하고, 얘하고. 자, 뭐 평행하냐 그 얘기잖아. 평행 당연히 하죠. 다 배웠던 거니까, 오케이. AC하고, FD, FD가 어딨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를 두 배 하면 AC가 되느냐?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쉽게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자, EJ네. EJ가 어딨어요? EJ가, EJ가 이겁니다, EJ. EJ, 여기, EJ. 얘하고, DJ하고 똑같냐? DJ하고 똑같냐?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뭐, 이렇게 두 개는 뭐 하겠어? 같겠지. 그쵸? 응. EJ하고, 그 다음에 DJ하고. 왜? 이게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두 개를 같아야 되겠죠? 자, AH하고, AH는 뭐냐면, 이게 AH예요. HG. HG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HG, 여기. 그쵸? 쌤이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 뭐라고? 2대 1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2대 1은 뭘로 볼 수 있다고? 4대 2로 볼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4대 2니까, 4대 2니까. 그런데 여기서까지는 뭐라고? 3대 3이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여기서 이렇게, 이 중점을 연결한 이 H지. 여기는, 여기를 1이라 그러면, AH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AH 대 HJ는 2대 1이 아니고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가 틀린 선택지가 되고 G는 무게중심이다. 라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5번은 뭐냐면, 봐봐. ABC의 무게중심이 G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BC를 이렇게 중점을 연결한 이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똑같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제 꼭지점이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얘라고 한다면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699번 볼게요. 봅시다. 자, 얘가 3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냐 이 얘기잖아. 그치? 지금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평행하지. 평행 맞죠?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얘가 2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2대 얘가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도 뭐가 되겠어? 2대 1이 될 것이고, 맞죠? 2대 1, 즉 2대 밑변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전체를 얘기해야 돼. 2대 3은 3대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2대 3을 선생님이 2대 3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 그냥 2분의 3은 이렇게 쓰라고 하겠지. 2분의 3은 3분의 y 이렇게 되겠다. 그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그럼 y는 바로 뭐가 되겠어? 곱하기 곱하기니까 2분의 9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 되겠어요? 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봐봐. 누구 입장에서? 이러한 삼각형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아니 뭐 얘를 볼 게 없대. 자, 얘가 지금 2대 뭐니? 2대 1이잖아. 그치? 그럼 뭐 x는 바로 뭐가 됩니까?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대 1이니까. 그치?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6이 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xy의 곱을 구해봐 했으니까 6 곱하기 2분의 9 약분하니까 3이죠. 39 얼마? 27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설치 서 있을라 어떻게 그러지? 아니 거기 서 있으면 돼. 그냥 서 있으면 돼. 이렇게 여섯 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는 모두 뭐하다고? 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섯 개가 모두 같아.
이 세계도 당연히 같겠지. 그러니까는 꼭 뭐 어떻게가 같다가 아니라 이 여섯 개 중에 어떤 거를 만약에 이거하고 만약에 이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 여섯 개 중에 두 개구나. 그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끝나는 거라고. 알겠죠? 자, 봅시다. 이거 뭐냐? 이런 얘기거든. 알겠지? 그냥 그려,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들어, 일단은 무조건 그냥. 여섯 개를 만들어 보니까, 여섯 개 중에 몇 개 차지하고 있어? 두 개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 전체 27에 대해서 여섯 개 중에 두 개구나. 이런 얘기지. 3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9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이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자. 3, 1, 2.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아까 얘기했지? 3, 1, 2. 3, 1, 2. 3 대 1 대 2. 왜 두 개 합쳐가지고 3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지. 이게 중점이니까. 이거 대 이거. 똑같으니까. 알겠지? 됐어요? 어, 위에서부터 3대 1대 2란 얘기야. 됐어? 두 개가 평행하지. 두 개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행이면 항상 얘들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억각과 동위각이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아, 니네 둘이는 뭐다? 닮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닮음. 닮음비가 얼마냐? 이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 닮음비가 1대 2란 얘기야. 1대 2니까.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닮음비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넓이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잖아. 그치? 뭐가 된다고? 1대 뭐가 된다고?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잘 생각을 해봐. 넓이라는 게 길이 곱하기 길이 개념인데 하나가 두 배가 됐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두 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배 두 배 곱하니까 당연히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4배가 되겠구나 라는 거는 뭐 당연히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704번이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꼭 기억합시다.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중점이 이렇게 있고 무게중심이 있고 이렇게 밑단에 중점이 있으면 3대 1대 2라는 사실을. 됐어요? 자, 여기 봅시다. ABC의 넓이가 30일 때 색칠한 부분은 얼마냐? 삼각형 6개 아니잖아, 그치? 삼각형 6개 만들어주라고 그냥 세상 쉽습니다. 아,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엥? 지금 얘는 그게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일단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보면 이만큼은 전체 3분의 1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도, 얘도 전체 얼마야? 3분의 1. 얘도 전체 얼마야? 3분의 1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세 개 잘랐을 때 이렇게.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A, B, D라는 이 1번 삼각형하고 A, G, D, G라는 이 2번 삼각형은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으면, 한, 이렇게 선 위에 있고, 이렇게 왔으면, 얘는 당연히 높이가 같지. 높이라는 거는 꼭지각에서 밑변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한 점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당연히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높이는 같은데 밑변이 지금 뭐 하는 거니? 같은 거지. 그럼 두 개 넓이는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 너는 여기다가 이제 반절 3분의 1의 반절이 되겠지. 6분의 1이 된다. 뭐해? 전체 넓이 6분의 1이야. 그러면 너도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아 이만큼은 전체 넓이에 뭐가 된다는 얘기니?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좀 찾아가기에 좀 불편하면 이렇게 찾아가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얘들아 잘라서 얘를 A라 그래, 넓이를. 그럼 얘도 당연히 A가 되겠지. 이게 편할 수도 있어.
큰 거에서 이렇게 잘라가면, 이렇게 쪼개가면은 점점 작아지고 분수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지 말고, 얘가 AA, 얘도 A가 되고, 얘도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AA. 그러면은, 얘는 E거나 얘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EA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아, 6A 중에서 EA니까 전체 30에 대해서 6A 중에 EA. 약분하면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너 답은 뭐가 된다? 10이라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AD는 뭐 이게 하여튼 중심이고 무게중심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G, G'MC. 이만큼. 이만큼의 넓이가 이제 6이란 얘기네.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거는 몇대 몇이니? 1대2지. 그러면, 아, 1대2고 꼭지점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너는 3이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어요? 이 넓이의 반절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9가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얘도 당연히 9가 되는 거고. 이만큼이 18이면 얘도 18, 얘도 1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8이 3개니까 5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아, 이 기이비가 몇대 몇인지만 빨리빨리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뭐할수 있어?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7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자, PQ. 이렇게 PQ가 있죠? O야. PQ가 O야. 그럴 때 BD 길이, E 길이가 얼마냐? 그 얘기거든, 지금.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어보시면, 얘들아, 이 P라는 점은 무슨 점일까? 결론적으로 P라는 점은 무게중심이겠지? 여기 되면 이 아래 삼각형 봐봐, 아래 삼각형. 아래 삼각형 이렇게 보면 이 꼭지점에서 위에 거 냅두고요. 아래 거 이것만 보란 얘기, 이것만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보란 얘기, 이렇게. 이렇게 부분을 볼수 있어야 되고 전체를 볼수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수 있어야 돼, 도형은. 그러면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이거에 중점을 연결한 거잖아. 이게 그치? 그럼 여기는 P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바로 G가 돼버리는 거야. 무게중심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본다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A라고 해본다면 얘도 뭐가 돼? EA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왜? 2대 1이니까. 됐나요? 자, 이제 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의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2B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아,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뭐란 얘기야? O란 얘기네. 이만큼이 O. 그치? BD라는 거는 뭐냐면, BD는 3a 더하기 3b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의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15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갈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에서 중점을 이렇게 뭐 했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중점. 이렇게 중점 이렇게 연결했어. 됐지? 그리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모두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봐. 아, 이건 아니네요.
같은 건 아니고요. 같은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이 길이는 B 뒤에 뭐라는 얘기야?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 711번까지 했네요. 7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꼭 문제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것들은 영상 있잖아. 영상 괜히 올리는 게 아니잖아. 영상 보면서 공부를 좀 해. 니네가 이거 지금 2학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학기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자, MN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지금 이 MN의 길이가 얼마냐 지금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이 친구가 지금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친구가 6이면 이 BD 길이라는 건 얼마가 되겠니? BD는 이거의 3배. 얼마가 돼? 18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용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쌤이 삼각형 그려볼게. 삼각형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쌤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아 1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뭐니까? 중점이니까. 맞지? 그러면 MN의 길이라는 거는 이거에 뭐가 되겠어?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죠? 답은 뭐가 됩니까? 9.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714번 했고요. 7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 B, C, D의 넓이가 여기 보니까 A, B, C, D의 넓이가 18이다. 그럴 때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넓이 얘들 어떻게 구했어? 그냥 아, 뭐 가로 길이 구하고 세로 길이 구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한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니까 이 길이를 가로 길이 구하고 세로 길이 구해가지고 구하려는 게 아니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 이거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라는 걸 내가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얘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첫 번째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아, 얘가 무기중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일단. 알겠지? 얘가 무기중심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섯 개 삼각형으로 나눠지고, 그거에 몇 개냐, 이런 얘기지. 쌤이 얘를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해보면, 그냥 간단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치? 그러면, 아, 이 삼각형에서 보니까 얘가 무기중심이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중에 두 개잖아. 그러면 얘를 A라고 해보면 얘도 A. A가 몇 개? 여섯 개. 그럼 여기도 6A가 되겠지. 절반이니까. 그러면 12개 A 중에서 몇 개? 두 개 A에 속해 있는 거 아니야. 전체 넓이가 얼만데? 18인데. 이렇게 하니까 6분의 1.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무기중심이다라는 것이 먼저 보이면은 이렇게 잘라서 뭐를 하자라는 거니? 그렇지. 삼각형 입장에서 봐서 작은 거를 A라고 놓고 내가 이제 전체가 얼마 A냐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717번도 한번 풀어볼게. 이런 거 보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 그치? 그 뭐야? 할 게 아니라, 그냥, 봐봐. 니네가 만들어주면 게임 끝이야. 이렇게 하고. 다 연결해, 그냥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만, 이렇게 연결만. 그러니까 아래 삼각형에서 중선, 이 되지? 위에 삼각형에서 중선. 그러니까 이거만 연결한 거야. 그럼 모두 몇 개로 나눠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12개로 나눠지겠지. 12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러니까 전체 넓이에 뭐가 된다는 얘기니? 3분의 1이구나, 이런 얘기야, 그냥. 전체 넓이 48이고, 3분의 1이니까. 뭐, 16.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대박 쉽죠? 뭐냐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뭐 하자? 생각을 좀 하자.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